안녕하십니까?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있는 독신 생활을 하는 가톨릭 사제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자신감 있게 좀그 잠심성 있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당연히 저에게 던질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그 직접적으로가 아니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속마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간접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 저도 모르게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저에게 그 독신 생활을 택한 사람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물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거의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아흔이 되도록 부부관계를 가지셨음에 확실해 합니다. 부모님 덕택으로 저는 그 아주 귀한 존재의 선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도저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은 엄청나게 아름다울 수도 어렵지만 엄청나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신 생활을 택한 것은 저에게 가장 알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저에게 가장 잘 알맞는 길이 무엇인지, 결혼이라면 당연히 결혼해야 하고요. 그리고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면 독신 생활을 해야죠. 저는 독신 생활을 하되 수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부부 생활과 좀 비슷한 점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부부 생활은 소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독신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부부 생활을 하는데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듯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을 뛰어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동을 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조기와의 관계, 공동체, 그 생활을 이루는 모든 관계들을 조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대 철학가 중에 플라톤의 그 제자로서 아주 유명해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날그 제자가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그 대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자가 묻기를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해야 하지 말은 많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한 것은 상관없다라고 한 거고요. 제자는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시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회할 테니까 상관없다라고 대답하면서 못을 더욱더 박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할 바이면 왜 결혼할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어쩔 수 없는 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거는 신체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to fall in love, if you fall in love, 굉장히 그냥 그 힘을 이게 억지로라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는 100% 이성적인 성질의 것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제로서 다른 데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드린다면, 뭐, 나누어봤자 소용없겠지만, 다른 데서 알아듣기, 뭐,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해드려야죠. 이게, 일본에 한번 제가 갔더니, 거기서, 사실은, 사제를 만났습니다. 그 사제가 어떤 그 길을 걸어왔냐? 일본 사제로서 일본 여성과 연애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너무 많이 빠져서 뭐 임신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환숙해서 그 여성과 일본 여성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딸둘그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딸 둘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일본 여성이 어떤 심리적인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뭐 같이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아빠가 된그 사제였던 완숙한 그 남성이 어쩔 수 없이 딸 둘을 그 이렇게 그 키워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딸 둘이 거저지고 난 다음에 그 출가시키고 나서 또다시 사제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또 사제가 되신 그 길을 걸으신 당신이 좀 결혼한 것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신 거는 I was in love. I was in love. 이거는 이게 사랑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서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씀하신 거는 그거죠. 이게 결혼한다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 안될 소용이 없습니다. 결혼할 바에야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연애 결혼해야 하나, 중매 결혼해야 하나, 뭐, 반연애, 결혼, 반중매 결혼해야 하나,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뭐, 들은 바로는 백마를 단 기사를 만나기 위해서 맞서는 뭐, 기업원 이상 본 여성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상적인 그 남성의 신랑이 될 남성을 만났다고 생각했대.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맞선을 봤을 때 진짜 안 보이는 문제들을 같이 살면서 발견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겉으로 신랑의 조건이 다 좋아요. 학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안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뭐 연봉도 그렇고 뭐 키도 그렇고 그 체중도 그렇고 근데 겉으로 안 보이는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상적인 남성과 결혼하다가 이혼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결혼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100%달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결혼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그 사람과 그 신하기 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은 100% 이게 확실히 알면서 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수도생활하는 저는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입회할 때, 수도회 안에 들어갈 때, 그 수도회에 대한 생각이 많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좋은 그 집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화하기도 하고요. 막상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것저것 다 겪어봐야 합니다. 잠시 동안 그 사제로서, 가톨릭 사제로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본당에 가서 뭐
가톨릭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그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있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핵심을 찔러서 말씀드리자면 그 성경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결합은 가장 창조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창조주로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을 때 당신의 모상, 당신의 그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신과의 합의를 사람으로서 선다면 최고의 그 목적인 그 신과의 합의, 난 신과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비주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물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해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고통스러운 것만큼 그 전신만 고개에 낙이 온다라고 하듯이 상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겪을 만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의 그 결혼관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그 서로에게 신랑과 신부가 약속하는 것은 선 하나, 건강 하나, 아프나 그 당신을 일편 단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사후 세계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이어지리라고 믿으면서 믿고 희망하면서 그 혼인을 맺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볼수 있죠. 저는 수십 그 여번 주례를 써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농담으로 그 강론할 때, 그 주례로서 강론을 할때 신랑과 신부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AS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이 확실하지만은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다면 도와드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예고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길인 것만큼 속으로는 아, 고생의 문이 오늘 열리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이 캐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지상에서 살아갔는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겠다는 것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납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수 있지만 이거는 머리로 알 거는 아닙니다. 이게 체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자꾸만 나누어 드리면서 저의 그 수도자 생활과 나누면서 말씀드리죠. 그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지 제가 알아섰더라면 아예 시작하지는 못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걸어올 만한, 걸어갈 만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생활을, 결혼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아주 쉽게, 뭐라고 할까, 생지옥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생활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그 충격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식 직장부터 이제 결혼하는 혼인을 맺는 순간부터 이 남자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게 어느새 뭔지 혼인하자마자 아니다라고 그래도 이혼하지는 않아요. 근데 남남으로서 사는 거죠. 나는 나간다, 여행 간다, 뭐, 보름 오후 왜 돌아오겠다. 그래, 뭐, 잘 다녀와. 이렇게 완전히 이게 뭐라고 할까?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세계에서, 똑같은 공간을 나누면서도, 다른 세계에서 사는 부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혼 안 하는 그 주요 이유 중에 한국에서는 뭐 아이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프랑스 주부한테서 들은 얘기,
아, 이 여섯을 낳은 여성, 그리고 저에게 뭐, 세명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Je suis sa chose. 이제 불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I am his thing. 한국어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남편의 물건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성은 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 것과 키우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다시피 하셔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시면서도 그렇고요. 그 남성의 그 심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배우자는 나의 거다. 예? 예, 소유품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남성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큼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프랑스에서 75세 된그 정신과 의사 그 여성을 만나 뵀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느라 이혼하신 여성이셨고요. 근데 그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결혼 생활을 왜 하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이거는 환영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결혼할 때 상대방을 이상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환영, 환각이 하나하나씩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수도생활이든 이게 결혼생활이든 뭐 독신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착각을 벗어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결혼생활을 통해서라면 좋고 그 혼자서 사는 생활을 통해서라면 좋고 수도생활을 통해서라면 저는 뭐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요, 서명환 신부의 결혼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고시계 언론은요,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고시계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